양평군은 부족한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2011년 12월 양평 군립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110만 명이 이곳을 찾았고 경기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년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양평 군립미술관 이형옥 학예 실장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평 군립미술관이 지난해 말로 개관 7주년을 맞이했어요. 개관 초기부터 이곳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7년 동안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도 됐죠. 반면에는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7년 동안의 그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한국 미술계에, 특히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그 개관 초기 때는 이제 작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간 연출 자체가 유리창이 많다 보니까 전부 새롭게 디자인을 새로운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천장이 미술관으로서는 조금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콘텐츠를 잘 넣어줌으로써 미술관이 살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건물이 약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작품 내용으로만 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십니다. 미술관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곳을 이제 기획 전문 미술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획 전문 미술관은 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술관은 이제 전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장 미술관이 있고 컬렉션을 해가지고 그것만 관리해서 운영하는 전시장이 또 있고 대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관이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계속 기획만 해서 기획자에 의해서 기획을 해서 미술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사계절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양평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것 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친환경적인 것 그거를 미술로 풀어내서 또 지역민과 또 중앙에 있는 일반 수도권 사람들이 우리 양평으로 이동하면서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획을 골자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공립 미술관이 한 100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이런 전시시설 미술관들이 네네. 운영상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곳 양평미술관, 군립미술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뭐 기본 자체가 그 지역의 군민이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이거든요, 미술관. 그렇죠. 사업성보다는 퍼블릭 개념이 강하다고 보죠. 대중적으로 여기 미술관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정신문화라든지 시각문화의 그 확장성을 키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데 전국의 각 광역시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 미술관이 제일 1위에 있다고 보십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내에서 1위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관 학예사로서 우수상을 받았고 지난 7년 동안 많은 네. 기획 전시를 하셨잖아요. 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죠? 저희는 미술관은 8개를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서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 다음에 야외 설치 미술 2개. 네. 그 다음에 원로 작가, 지역의 원로 작가, 또 아카이브.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8개 정도. 지금 현재 전시는 겨울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겨울 전시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겨울 전시는 뭐냐면 우리 자연이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졌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는데 겨울에는 앙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오고 싶어도 오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예술로 바꿔주자. 예술에서 열기를 더해주자. 빛과 라이트 아니면 움직임 또 신선함 새로운 어떤 그 전자문화 아니면 하이테크 시대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미술을 접근함으로써 양평에서 비록 살지만은 국내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량한 겨울을 즐겁게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가 빛이라는 것, 또 하나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건 낙원, 하나의 여기에서 안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므로써 하나의 양평의 그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각각 다른데 다 그 작가들이 굉장히 그 임팩트가 좋은 작가들만 전국 규모에서 우리가 뽑아서 그 다음에 우리 작가들, 지역 작가들 몇 명을 같이 믹서를 시킵니다. 다른 전시 모든 거 다. 그래서 그동안에 양평 지역에만 살고 있는 분들도 올로에서부터 청년까지 다 섭렵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직 덜 미술관에서 아직 접근이 안 된 분들은 테마하고 이제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에 맞춰서 계속 그분들까지 다 해서 양평 미술관에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서 저희가 기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선택을 할 때 당연하게 네. 하시는 고민일 것 같은데 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전시가 있을 거고 아 그렇죠. 미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시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양립이 되면 참 좋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또 우리는 접근 안 하죠. 그러니까 미술을 위한 미술 전시라면 간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위한 전시를 하지만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전시를 어떻게 코디를 해나감으로써 간격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술과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술관이 생겨나고 이곳에서 그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죠. 직접 작가들과 또 주민들이 만나는 그런 소통의 장도 그런 있을까요? 만들어가는 장은 저희가 미술 전시는 미술 전시가 있고 네. 미술 전시가 꼭 미술 전시만 한다고 해서 미술관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술관은 곧 제2의 교육기관이에요. 미술관은 네. 그러니까 미술관에서는 무조건 전시 플러스 교육이 들어있고요. 아. 교육이 들어있으면 또 한 번은 토탈 개념으로서의 공연 이런 것들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는 한 섹션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빛의 파라다이스다 하면은 전시를 하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하는데 매주 교육이 들어가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네. 매주 교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연이 또 있고요. 또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작가들과의 그 미팅 만남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한 섹션에 대여섯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안 하는데 여름 이제 4월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별별 아트 마켓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100%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아트 마켓을 만들어서 그 셀러라고 합니다. 그 작가 셀러. 이 셀러들이 자기 작품을 가져서 판매를 하고 판매된 수익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게 하는 역할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있는 축제가 있어요. 매월 한 번씩 해줍니다. 그것도 지역 작가들이 이제 창작 기반을 만들어가는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죠.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작가들의 작품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에서 많이 그걸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술 마켓이 좀 많이 늘어나는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또 강연, 세미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공연. 이번에도 역시 또 공연, 매직쇼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역시 여름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밖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가 아까 별별 아트 마켓, 미술관 밖으로 나온 미술 교육, 또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 또 우리가 지역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또 있어요. 10개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좀 뭐 단오리라든지 양동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미술관에 오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어떻게 줄까? 소위 이제 문화 소외 지역이라고 일종의 본다면 간극을 좁혀나가는 측면 어떨까 해서 10개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수업을 해줍니다. 그 프로젝트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 반겨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자유학년제. 그거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네, 네. 벌써 내년 그 세 군데 학교가 딱 정해졌습니다. 딱 들어옵니다. 그 외부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네. 이곳 양평 군립미술관을 찾아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미술관에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현장 그 실무형이거든요. 네. 네, 그냥 탁상에서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직접 다 직접 합니다. 네. 네, 손님도 직접만 직원들하고 같이 똑같이. 예, 그래야지만이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때 그때 들어보면, 우리가 매 전시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예, 설문조사하면 참여하신 분들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뭐, 교육은 200명, 전시는 한 300명 정도. 그거는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역할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왜 이사 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사 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7년 사이에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이 있어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평군, 양평읍을 들어서면 네. 그리고 양근대교를 넘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미술관 건물이에요. 네. 건물 자체도 굉장히 양평을 상징하는 네. 그런 공간으로 되고 있는데 네. 양평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 미술관을 좀 더 많이 오셔서 함께 미술관에서 같은 문화적 혜택을 받고 또 어린이들은 여기서 미술관이 공부하는 놀이터라고 하는 것 그냥 미래 세대들이잖아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미술관이 생겼으니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창의적 수업이 다른 지역의 미술 수업보다 우리가 탁월하게 그 임팩트가 좋습니다. 네. 그냥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하고 교육 임팩트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또 우리가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매치를 시켜서 1등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10년이면 아마 전국에서 빼놓지 못하는 그 미술관으로 우리 정착할 거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많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의 양평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주는 거. 아, 우리는 양평의 사람이야. 그 멋있는 그 한마디들이 후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 마음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시 그리고 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네. 네. 계속 성장하게 나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